바라밤 바라밤 짠. 드디어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대로 짠. 케이블 설명서하고 보증서, 이 케이블 프로텍터 스트랩, 충전기. 역시 북미에서 샀기 때문에 케이블이 이렇게 왔어요. 자, 지금 풀고 있어요. 배터리가 안에 꽂아져 있나 보네. 어?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 자, 가장 중요한 바디 알파7S3. A7S3의 소니 공홈의 바디 가격은 4,799,000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출시부터 계속 품절 사태예요. 하지만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다나와의 디지털 카메라 부분에서 A7S3를 검색해 최저가를 보면 500만원대의 제품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공홈에서는 품절 사태지만 네이버 쇼핑이나 다나와 검색을 하면 원래 가격보다 웃돈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직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북미에서는 A7S3의 바디 가격이 지금 3,498불로 하나로는 약 385만원입니다. 배대지를 통해 배송료를 20.5불, 하나로 약 22,550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무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되는데 배송 대행 업체의 대행료를 포함해 364불을 납부하였습니다. 배송료와 부가세를 모두 포함을 해도 바디 가격은 427만 8천원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약 50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데 70만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AS입니다. 북미 버전은 캐나다와 미국에서만 AS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터내셔널 워런티가 안 되는 거죠. 추후에 AS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S 기간에 견적 수리권이 나오면 무료로 수리해주는 그런 전자제품 회사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공홈에서 일시 품절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물건값은 원래 가격보다 약 20만원이 더 비싼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새바람TV 아재의 언박싱 A7S3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